전에 내 정신 좀 봐. 오케이, 녹화 시작했습니다. 좋아, 가보자. 화질, 카드 캡처. 화들, 화질이 왜? 화질 이상해요? 나 지금 잘 보이는데? 엄청 화질 좋은데? 여러분들이 이상해요? 이상하면 지금 말해주세요. 바꿔드릴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상해요? 화질 이상해? 괜찮아? 왜 구려 보이지? 더 좋게 해달라고? 뭐가 달라진 거지? 달라진 게 없는데? 잠깐만, 내가 내 방송 켜봐야겠다. 화질이 어떤데 그래, 대체? 어두워 보여? 내가 내 방송 켜볼게. 잠깐만.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 방송에 그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걸 딱 해야 돼. 잠깐만, 이거 딱 한 다음에 방송에 그 이걸 딱 켜. 그럼 여기 게임 하면 그렇지. 이걸 딱 잘 보이는구만. 그럼 여기 게임 하면 그렇지. 잘 보이는구만. 뭘 봐지 그래. 그럼 여기 뿜밥 띠기다밥 뿜밥 띠기다밥 뿜밥 띠기다밥 뿜밥 띠기다밥 뿜밥 띠기다밥 뿜밥 띠기다밥. 잠깐만요. 빨리 잠깐만 29초. 자, 이거 하나 들어주고, 그 다음에 마관의 방어의 마방의 주문요. 좋아. 그 다음에 바로 특성 적용시켜주자. 아, 천왕산 이쯤에서 고민을 합니다. 비밀창고를 할지 아니면은 암살자를 할지 항상 고민을 하는데요. 비밀창고를 할 시에 물약이 비스키로 바뀌었기 때문에 굉장히 일단 맛도 좋고, 그리고 물량 및 영약 지속 시간이 올라가면서 굉장히 그 한타에서 편안함, 아니 라인전 단계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지만, 암살자가 2% 올라가면서 2%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특성이거든요. 전 여기서 항상 고민을 하지만 일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잠깐만, 오리일이다. 큰일 났다. 마방룬 스레시 너를 위해 들었다. 좋았다. 이렇게 서포터를 여기서 막 진짜 적팀 오레이지네? 이러고 물방문 듣는 사람 혹은 주문하는 들지? 이거는 서포터님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야. 나는 서포터의 그런 마법 데미지 그 엄청난 발전 가능성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마방룬을 들고 난답니다. 자, 가보죠. 갑시다. 형, 쿠키 말고 닭가슴살 먹잖아요. 쿠키 말고 다른 거 찍어요. 아이, 게임에서만큼은 다른 거 먹게 내 또? 어? 나라고 맨날 게임에서도 닭가슴살 먹으면은 인생이 얼마나 그게 험하게, 세상에. 어? 아침에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 내가 맨날 그냥 눈이 떠져. 왜 그런가 했더니 내가 닭이 된 것 같아. 닭이 돼가지고 그냥 눈이 떠지는 것 같아, 새벽마다. 저 아침에 진짜 잘 일어나거든요? 나만큼 잘 일어날 엄마가 강신 줄 알았대. 어? 맨날 상체를 일으키고 있어. 해물님 천라인 다 먹기 소소하게 100개 되나요? 아우, 100개 되나요라뇨, 이런 세상에. 미션 걸어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100개가 되나요라뇨, 세상에. 아까 참, 그러고 보니까, 추억이 떠오르네요. 아까 여러분과의 추억이 하나 떠오르는데, 잠시만요. 여러분과의 추억이 지금 하나 떠오르거든요, 잠시만요. 아, 여기 있네요. 아, 이분 여기 계시네. 아, 구블리님. 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크나큰 미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가자. 오케이, 난 100% 벌써 다 됐어. 형! 과몽이 형이랑 언제 듀오예요? 이제 9월 제가 초에 과몽이가 그 스폰 방송 진행하는 게 있어서 거기에 이제 매진을 해야 돼가지고 제가 그 이후로 하자 그랬거든요. 그 전에 하면은 또 집중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이후에 하자 해서 아마 9월 한 10몇일? 그때쯤에 할 것 같아요. 9월 10몇일 날 그때쯤에 할 것 같아. 미화감이 없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형, 퍼스트 다이 100개 미션 되나? 오! 오! 대박! 개쩐다! 퍼블도 있고 퍼다이도 있다! 이러면은 무적... 아니야! 안 해! 안 해! 안 해! 그런 미션은 하지 않습니다. 저의 뭔가 피지컬을 보여드릴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도 기쁜 미션을 하겠습니다. 막 슬픈 상황에서 여러분이 위로하거나 저를 토닥여주는 그런 미션은 부디 여러분들 걸지 말아주십시오. 저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들 저 나이 계속 들어갑니다. 하지만 현상 유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약한 마음 먹으면 안 돼. 약한 마음 먹으면 안 되고 진짜 마음 딱 굳세게 먹고 해야 돼. 굳세게 먹고 가자. 좋아.
좋아 좋아. 그 맹세를 받아주마.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조심조심. 적팀 미드라이너가 제드였지. 우리 정글러가 리신이고. 와, 갱력도 탁월하고 거기다가 라인전 단계에서도 조금 힘들겠네. 그럼 초반에 이거 선존냐도 괜찮겠는데 이거? 초반에 팔목보대만 올리지 말고 선존냐까지 가서 제드의 궁이 이제는 수은장식대로 안 풀리는 거 아시죠? 존냐밖에 못 풀어. 존냐 고유의 그런 그 가치가 더 올라간 거지.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존냐부터 가지는 것도 괜찮아. 존냐 가치가 지금 장난 아니니까. 존냐밖에 못 풀어요. 이제는 수은장식 들어도 제드 궁을 못 풀어. 나도 깜짝 놀랐다니까. 내가 세상에 공업수학 문제까지 다 푸는데 제드 궁을 못 푸는 거야. 깜짝 놀랐지. 존냐밖에 안 되더라고. 1초 만에 방제 바꿨다고요? 아니에요, 방제 그대로예요. 해물파전 플레이 가기 전까지 방종 안함 안함. 이게 방제입니다. 하이 뿌찌님께서 팬클럽 가입. 뿌찌씨 감사합니다. 좋아, 딱 이렇게 오면 레드카드로 일단은 라인을 밀어주는 거죠 이렇게. 왜냐면 제드기 때문에 라인 푸시가 괜찮거든요 제드. 그래서 바로 내가 라인을 조금 더, 제가 3레벨 되면 2레벨 돼도 그림자 배우기 때문에 날 압박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전에 본때를 보여주는 게 중요해. 이런 거 딱 이렇게 피해주고. 좋아, 거의 에너지가 달지 않기 때문에 피한 거나 다름없죠. 무빙 좋습니다. 딱 이렇게 딱 공갈 협박 해주다가 이렇게 딱 블루카드로 막 다 먹어버리고. 좋습니다. 재활용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자 평탄박 딱 날려버리고. 오케이, 밑으로 딱 빠져버리고. 조심조심. 미션? 재미션? 미션 왜? 미션이 왜 끝나? 미션이 뭐였는데 끝나? 미션이 뭐였는데? 미니언 먹는 거죠 설마? 하나 놓쳤다고? 아, 하나 놓쳤어. 큰 문제 아니야. 미션 거신 분만 우리 방에서 놓치지 않으면 그럼 되는 거야. 좋았어. 언젠가 또 걸어주실 테니까 그러면 되는 거야. 좋았어. 하나 먹어주고. 왜 이렇게 렉 걸리지? 아, 렉 걸리시는 분들은 좌측 하단에 보세요. 좌측 하단에 렉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이고, 스윙곰씨가. 아이고, 이런 세상에 별풍선 50개를. 감사합니다. 미션을 성공하지도 못했는데. 좋아. 주면 안 돼. 버릇 나빠져. 아, 이제 버릇을 고쳐줄 수 있는 나이는 지났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30살이기 때문에 저만의 확고한 아직과 고집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저. 오케이, 미니언한테 엄청 맞는다. 딱 큐 날려주고. 좋아. 리신이 오면은 나는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리신이 오기 전에 와딩을 해줘야 돼. 역시 대박이었다. 여기 딱 큐 피해주고. 그렇지. 여기서 딱 골드카드 쓰면서 얘한테 딱 딜을 넣어야 돼. 왜냐하면 리신은 어차피 갈 사람이고 얘는 남을 사람이니까. 남을 사람과 갈 사람을 정확히 계산하는 플레이. 좋았습니다. 여기서 변칙적으로 마무리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평타 한 방으로 이렇게 마무리해주고. 이런 리신이 달려오죠. 여기서 큐 쓰면서 큐 살짝 피해주시면서 이제 말파이터 오죠. 저 레드카드 느려지게 하는 큐 써주고. 자, 말파이터 파터터치 짝짝 소리 났죠. 이제 내 파터터치 됐습니다. 말파이트가 돌머리로 단단한 주먹으로 잡을 것입니다. 자, 죽여라. 꼭꼭꼭. 좋아 좋아. 쌍당이 잘하고 있다. 좋아. 카밀이 여기 있지만 카밀. 카밀이다. 잠깐만 말파님. 카밀 만화가. 뭐야, 내가 방금 본 거 뭐야. 뭐야 이거. 잘 봤습니다. 정말 유쾌하시네. 가자. 아이고 맞네, 퍼플 미션이구나. 세상에, 깽가리를 울려라. 챙챙챙챙챙챙챙챙챙. 야, 이거 구블리님께서 300개 선물. 야, 그 어려운 미션을 해내. 뭐야, 카밀 계속. 아, 개조종대. 괜찮아 이렇게 땄잖아. 개이득이야. 좋아 잘했어. 이득이야 잘했어. 카밀 지금 성장 엄청. 카밀 지금 성장 못했다. 좋아. 아니, 리신도 잡는 거 나도 사는 건데. 오, 소설 지렸고 산다. 베스트셀러 되라 친구야.
적을 그러셨다. 처치했습니다. 좋아. 당했습니다. 좋아 좋아. Q 하나 올리고. 자 이거 딱 포개 놓으세요. 이렇게 티셔츠는 벌써 던져 놓지 마시고 이렇게 차곡차곡 포개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CS를 너무 많이 못 먹는데? CS 좀 신경 써야겠어. 오케이 오케이. 디로아자님 한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밀님이 근데 카밀을 많이 안 해본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조금 안심이 됩니다. 탑 싸움은 가지고 올 것 같아요. 탑 싸움은 잭슨님께서 가지고 올 것 같아. 좋아. 빠질 수 있겠지? 오케이 좋아. 이러면은 오케이. 말파이트가 잘 흔들고 있네요. 적을 이렇게 먹어주고 그 다음에 리신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경계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디로아자씨 감사합니다. 아 역시 역시 역시. 와 거의 뭐 남자의 대결이었네. 이거 안 맞으면 되지? 자 이거 내거 때릴 거 때려주면서 자 오케이 말파이터 왔죠? 오케이 여기서 골카만 날려주시면 아 까비 까비 오케이 돌아가는 이거 왕복 차표를 사가지고 제가 돌아가는 것도 있었네. 아 편도였으면 바로 편도 부을 때까지 때리는데 일단 집에 간다. 집에 가서 추적자 팔복보대 하나 사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승리를 추적해보겠습니다. 보호대 하나랑 장화 하나랑 그 다음에 충전형 물약 하나 좋았어. 엄청나요. 이제 저는 아마 제이드가 저를 형이라고 부를 겁니다. 바로 충전형 엄청난 아이템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거의 제이드 형이라고 봐도 거의 뭐 손색이 없죠. 자 궁극기도 나왔기 때문에 이거 계속해서 견눈질로 미드를 보면서 이게 견눈질을 봐야 돼. 이렇게 옆 테이블에 있는 이상형 친구 견눈질을 보는 것처럼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어. 근데 친구들은 자주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오케이 제가 미아핑 써주고 말파도 가고 있죠? 제드부터 잡아줍니다. 어차피 한 명 잡아야 되지만 그건 제드여야 돼요. 왜냐? 제드는 제드에게 손해를 주면 그것은 결국엔 나에게 이득이 될 테니까. 자 여기서 Q 일부러 맞아주는 거죠. 몸빵 해주면서 좋습니다. 어차피 집에 갈 거기 때문에 지금 몸빵하는 거 저의 용기와 기백을 보여줄 수 있죠. 우리 팀원에게 좋습니다. 용기와 기백 자랑해주고 집으로 가서 아이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으로 갑니다. 800원인가? 그러면 이거는 아니고 아 뭐 사지? 이게 청가보시 방어력이 15 올라가는데 300원 증포의 고서가 435원 그러면은 악마법서 재료인 이걸 살까? 이거를 사면은 일단은 주문력 20이 올라가니까 이걸 산 다음에 와드를 하나 살까? 와드를 하나 사는 방법을 채택을 할까? 그래 결심했어. 닌자탑에서 사는 거야. 좋았어. 자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드로 다시 닌자까지 샀으니까 아 이제 AD 챔피언의 카운터 캐릭이 됐습니다. 갑시다. 자 이렇게 이끌어줍니다. 난 독보적이라. 행군 중에 군가한다. 군가는 다 까먹었습니다. 제대한 지 오래돼가지고 군가를 다 까먹었어요. 페돌리아. 자 여기까지 우겨놓고 이것까지 딱 각. 아 까비. 오케이 와딩한 해주고 적을 처치했습니다. 오빠 요새는 평일에도 방송하시는 거예요? 네 이번 주에는 화목토의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아 형 이제는 멘트 어떻게 칠지 보인다. 팬클럽 가입할 때가 됐구나 친구야. 형의 마음과 너의 생각이 일심전심 통하니 이젠 네가 팬클럽 가입을 할 시기가 무르익은 것 같다. 아 또 말랑추님 연독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말파 가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 골카를 써주자. 말파가 많이 아프니까. 오케이 오케이 미아핑 찍어주고 미아핑 계속 찍어 계속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맞다. 맞잖아. 좋았어, 맞았어. 정확히 목표물에 적중시키는 해물 파전의 놀라운 와일드카드 명중률 대박입니다. 오늘은 운이 어 리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역시 돌다키겠습니다. 좋습니다. 어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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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조심 조심. 탑에 카밀이 개피는 아니야. 바텀에 가서 제발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 이거 어 마지막까지 골드 카드 명중시키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해물 파전에게 여러분들 우레와 같은 함성 소리와 함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았어 좋았어. 그의 뒷모습이 늠름하기만 합니다. 좋았어. 900원이니까 존냐로 먼저 가야겠다. 방금 전에 존냐 있었으면 몇 가지 씹을 수 있었잖아. 존냐로 씹은 다음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또 모색해 볼 수 있었는데 존냐가 조금 아쉬웠다. 요거 하나랑 제어와드 하나 사자. 진짜 개트롤이네. 라이어트 분이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 잘되라 그러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꼭 3인 갱을 와도 따이지 않는 특패가 되겠습니다. 가자. 오늘은 운이 좋건. 좋아 좋아. 좋아. 한타만 더 때리고. 좋아. 속임수택 박혔다. 두 개 먹어주고. 평타 한 방 더. 블루카드 까비. 이거 재활용해야 돼. 블루카드 끝나기 전에 따라잡아서. 그렇지. 스틱폭폭. 기찻길 와일드카드로 한 번에 데미지 다 넣고. 미아핑 찍어주고. 빠져 빠져! 제드 있잖아! 빠져 빠져! 아이고 이런 세상에. 죽을 수도 있겠다 저거. 사나? 사나? 아이고 죽었다. 이거라도 빨리 밀자. 따라가기엔 늦은 시각이기 때문에 이거라도 빨리 밀겠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빠졌어야 되는데. 아군이 당했습니다. 반피 반피. 라인 빨리 밀자. 폐각핑 찍은 거예요. 제드 왔다. 제드 궁극기 없겠지? 아이고 카밀이다. 아이고 여기서 제이드를 일단은 사고 궁극기. 아 이거 산다. 오케이 오케이. 와 엄청나네. 적들의 팀워크가 엄청나네. 좋아서 점점 재밌어지고 있어. 제와드 팔자 이제. 800원 800원 되나? 기다려보자. 미안 투패야. 괜찮. 라인전 이기고 있잖아. 2-0-0 좋았어. 졌네요 이 판. 안 져요. 왜 판을 왜 져요. 자 존재만 있으면 이제 죽음에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존재 하나 사주고 갑시다. 자 여러분들이 2킬 2데스 영어시인데 지금 저를 난 2킬 4데스 영어시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투가 워낙 초딩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저를 좀 무시하는 것 같은데 저 골드에서 장인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입니다. 저 두 번 넘어지면 세 번 네 번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좋아. 자, 제 눈은 지금 잭스를 쫓고 있습니다. 미아핑 찍어주고. 야 이거 얘를 잡으면 내가 죽는데 못 가겠다. 타! 차! 야나나나나나! 와! 자랑하러 가야지! 엄마 저 카밀 탔어요! 좋아. 난 결코 날 따라오지 못해. 날 달리긴 매우 빠르니까. 자 CS 먹어주면서. 좋아. 야 이거 제드가 여기 있네요. 이러면 이거 1차 타워 미드 1차 타워가 1차 타워는 가치가 제일 높거든요.
와일드카드에 데미지 넣어주고, 만약에 다음에 한 번 더 어수룩하게 덤빈다면 남은 머리털조차 뽑아주마 리신. 카미 났네요. 복수를 다짐하고 왔겠지? 이러면은 이거 바텀 쪽을 지금 지원해도 괜찮겠다. 다 캐피니까 리신이 분명히 바텀으로 지원을 갈 거예요. 그럼 리신까지 일망타진을 하는 거죠. 어, 야, 리신 일로 들어온다. 리신 이쪽. 오케이. 자, 동선 맞춰서. 와드하면서 먼저 시야 봐주면서 리신한테 맞춰주고 속인 소색으로. 자, 오케이. 이거, 이거죠. 여기서 이게 중요해. 여기서 종료로 씹어. 그 다음에 여기서가 중요해. 여기서 카드 뽑아주고 여기서 전면, 여기서 카드, 아! 아! 와일드카드! 아! 개까비! 여기서 와일드카드 날리면 어떤 작전이냐면 와일드카드 날리면서 칼리스타 잡으면서 구경하던 리신까지 잡는, 제가 그 각을 리신고, 리신도 맞고 칼리스타까지 맞는 각을 갑자기 순식간에 생각을 해냈거든요. 거의 피타고라스급 플레이였는데, 이런 세상에. 광희의 거만 하나 사주고, 그 다음에 와드 하나 더 구매를 하겠습니다. 망원형 개조 하나 사주고요. 좋습니다. 자, 그럼 아이템 때문에 심신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네요. 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가자. 해물파전님은 진짜 특패만 하면 플레이 금방 가실 듯. 어, 카인슈타, 카인슈나님은 그렇게 예쁘게 말하시면 승급 금방 하실 듯 합니다. 직장에서 말이죠. 아, 이 친구 이거 금방, 금방, 어? 대리에서 과장으로, 과장에서 팀장으로, 차장으로. 좋아. 근데 직장에서는 직책이 올라가는 걸 뭐라 그래? 승급이라고 하는 거 맞죠? 아, 진급이구나. 아, 죄송합니다. 제가 게임으로 사회를 배워가지고, 아, 사회를 게임으로 접했기에, 아, 승급이라는, 승급이라는 얼토당토한 말을 썼네요. 죄송합니다. 좋아. 여기다가 망원형 렌즈 하나 봐가지고. 좋아, 밀어주자. 어, 더블킬 좋아. 바텀에서 엄청난 또. 어, 포불이야? 포불이야! 와, 점수 났구만 이거. 좋았어. 꽹가리! 대박이로구만. 포불이었어, 포불. 핑카드 할 필요 없어. 여기서 잠깐 대기. 칼리스타, 오케이. 이러면 이거 칼리스타 혼자만 있다면 전멸로 좋고. 자, 어그로가 안 튀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딜 넣어주면서 제가 몸빵 해주고. 리신도 오네요. 야, 이거는 잘만 하면은 제드 따고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리신 오겠죠? 딜 넣어주면서 속임수 때까지 넣어주고. 오케이, 이러면 땡큐죠. 여기서 리신에게 여쯤에서, 자, 존야로 집어주고, 여기서 어떻게 살아날지 궁지, 궁지를 골드라를 뽑아주고, 여기서 골블랙 두 개. 좋았다. 좋았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진정한 남자의 모습이야. 좋았어. 이러니까 플레이를 안 올라갈 수 있겠어? 사람들이 막 피지, 이 형은 피지컬이 부족해도 열정으로 올라갈 형이야 하면서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봐주는 거지. 골드 5방송인데 왜 보겠어? 그런 기대감, 열정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어오신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 감사합니다. 어, 정말 이거 심장이 쿵쾅쿵쾅하네요. 자, 이거 두 개 사주고. 레인보우 애플님께서 또, 야, 이러한 저의 열정을 느끼셨는지 별풍선 느껴져요. 해물님의 열정이 하시며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세상에. 레인보우 애플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간다. 제발 좀만 살아라. 어? 아, 근데 이거 가면은 내가 칼리스타 죽이고 따야 죽어. 그러면 여기서 차라리 미드 클리어 해주자. 미클 내가 함. 와, 퇴폐 이 맛에 하지. 어? 이거 완전 적금 먹는 기분 아니야? 좋아. 미아핑은 여러분들 퇴폐가 할아버지가 돼도 미드라이더 하면 계속 쳐야 돼요. 미드에 없으면은. 좋아. 내셔 남작을 처치했네요. 괜찮습니다. 별다르게 지금 시간대 내셔 남작 먹는 거는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진짜 초등학생, 이거는 이제 어린 친구한테 날카로운 무기를 준 것과 다름없어. 무섭지?
어떻게 휘둘지 모르니까 큰일 났네.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자 여기서 이거 딜러한테 넣는 건 좀 지금 불가능한 일이네요. 와 잘한다 쓰레지. 제발 가자. 아 어차피 여기인데 좀 가게 해주지. 어차피 두 번만 뛰면 저 폴짝폴짝 여기인데 가게 해주지 이 정도는. 아 정말 진짜 아 마음이 배리 넓지 못하시자. 마음이 좁으시네. 자 이거 증폭의 고수 하나 사주고 그 다음에 제어와드도 하나 사겠습니다. 좋았어. 저의 그런 그 무리하고 싶은 마음을 제어해야 돼요. 이건 어떻게 심신의 안정을 시키는 안 쓴다고 뭐라고 하지 마죠. 부적 같은 거니까 나의 이런 마음을 제어해야 된다. 존냐를 써도 여러분들 2초간 생명 연장이 될 뿐이에요. 그러면은 존냐를 쓰면 안 돼. 비밀병기니까 존냐를 쓰면은 아 드페가 존냐가 있었지 라고 계속해서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존냐를 최대한 쓰지 말아야 될 때 쓰지 마세요. 비밀병기처럼 상대방이 존냐는 예상을 못했을 때 써야 가장 효과가 극대화되는 법이니까요. 적들이 이거 너무 팀워크가 좋은데? 잘 땡기려 하겠지? 질 안 맞아? 존냐 이럴 때 써야 돼. 이럴 때 딱 궁치마 주면서 완벽하게 일단 전멸 쳐주고 그렇지 여기 있어! 좋았어. 플래시를 뺍니다. 3일의 플래시는 정말 운영적으로 굉장한 손실을 주는 것이죠. 좋았어. 3일의 플래시는 기타 전반적으로 이니시로도 활용을 할 수 있고 활용도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엄청난 이득입니다. 마치 김치야도 같은 거죠. 김치는 김치찌개 김치찜 엄청난 김치 활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조심해 친구들. 나도 애들 걱정된다고 컨타 넣으면서 일단 오! 캐슬 킬 왜 이렇게 세? 뭐야? 오! 개쩐다. 지금 제가 해야 될 일 바로 박수를 치는 겁니다. 할 일을 제 할 일을 제 할복 1인분을 해주세요. 좋아 하늘에서도 1인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밀게. 베놈 보자. 나 궁 8초 칼리 잡자. 잡았네요. 칼리는 지금 죽어있습니다. 시체예요. 좋아 넌 집에 갔어야 됐다 이 녀석. 막타! 좋아! 집에 갔으면 아마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말파 혼자 오는 줄 알았나 봅니다. 그래서 귀환을 취소하는 바람에 오케이 저희 소나기를 벗어나지 못했죠. 두려움 때문이지. 두려움. 좋아 자 각 잘 맞춰주고. 와 옛날에 진짜 게임 정성스럽게 했는데 옛날에 큐 쓰기 전에 모니터에다 각도기 갖다 대고 큐 쓰고 그랬잖아. 정확하게 돌라고. 그때의 내가 그립다. 그때처럼 열심히 해야지 정성껏. 헬로님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솔블루 할게. 솔블루 리치베인 나왔으니까 솔블루 한다. 좋았어. 푸른 좋아 고맙다 잭스야. 안되지 아 큰일 날 뻔했다. 우리 사이 서먹해질 뻔했다. 큰일 날 뻔했어. 좋아 이건 캐틀 죽었다. 제드를 아무리 캐틀 잘해도 제드를 이길 순 없지. 하지만 제드가 지금 오 사나? 제드가 가인이기 때문에 상당한 이득이야. 제드의 두 목숨을 뺀 거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방해하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제드 마무리 해주는 거지. 좋았어. 좋아 평타 막 때려놓고. 와 이걸 자 방심하지마 꽤 잘하고 있어. 이거라도 잡자 친구야. 궁극기 좋아. 제드 한번 마무리 해주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쓰면서 이 녀석 화나간 금물이다. 와일드 카드를 두 명을 맞추려고 하다가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여기서 뒤로 빠져주고 좋았어. 좋냐 좋았다 여기서 다 CR 밝혀주면서 좋아 궁극기 빼고 주고 상당히 잘했어. 이제 케이틀린 오면서 세 명 다 일망타진이지. 좋아 너희의 미래가 암담하구나. 딜러면서 대신 노공 내가 뺀 거 말해줘. 아 야 이거 아깝네.
브라운 너랑 도망쳐야 돼. 도망가 브라운. 내가 지금 20초 20초.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우리가 지금 투닥거리는 거 다 해석하면 꼭 이기자. 좋았어. 꼭 이기자. 잘해보자 친구들. 대전에서 너희들의 진심 알아. 내가 다 통역했어. 잘해보자. 좋아. 가보자. 다음 아이템은 아 라바드의 죽음의 모자. 아니야 지금 공원 지팡이부터 먼저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거 펴자. 좋아. 제어와자 다 사고 가자. 좋아. 좋아 좋아. 좋은데. 리치 베인이기 때문에 슈퍼 미니언 미는 거는 AP 중에 발군이야. 바론 언제지? 바론 17초. 바론 17. 해 돌려. 잡아야 돼. 무조건 잡아야 돼. 좋아. 야, 케이틀린의 뭐야? 어디 갔어? 뭐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빠져 있다. 좋아.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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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 없어. 예측한 일이지만 어쩔 수 없어. 잊어버릴 수밖에. 좋은 인연이었다. 나는 라인을 빨리 밀어주는 말파 잡혔다. 아 이거 전멸 썼어 이미. 지금 전멸 쓰는 건 미련한 짓이지. 좋아. 시야가 없는 곳에서 전멸을 쓰는 걸 본 나의 통찰력 매우 좋았다. 후범가도 같은 시야였어. 살아나갈 수 있나? 살아 살아. 아 큐 맞았다. 까비까비 시간 잘 끌었어. 시간 잘 끌었다. 마다 조금만 차면은 마다 100이야? 아 이런 세상에. 아이 갔다 오겠습니다. 이런 세상에. 아 생각보다 마나를 많이 소비하네요. 일단 어차피 공원 지팡이 올렸기 때문에 지금은 데캡으로 주문력으로 밀고 나가는 게 좋겠다. 체력 음력 하나 사주고 가자. 바론 먹혀요. 바론. 바론 먹혀요. 바론 먹혀요. 됐어. 마지막 썼다. 체면 치대는 했구나. 좋았어. 다들 알고 있었는데도 못한 건 상황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야. 좋아. 쟤들 다 같이 봐야 돼. 쟤들 순삭시켜보자. 쟤들 지금 가인이 있기 때문에 가인이 한번 돌 거야 또. 아 이번에 이니시 열었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안돼! 빨아들어 다리야! 다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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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을래! 다리야! 에브리 다리다 백만 불짜리 다리다! 다리야! 다리야! 다리야 입을래! 카드! 난 카드 살인마다! 내가 도와줄게! 머리 때려!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아 뭐야 나! 아 나 불렀잖아! 이거 이해해 주실 거야. 이거 이해해. 몸대고 밀어. 몸대고 밀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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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와 이득 짱 많이 봤다. 좋아. 존냐 있는데. 좋아 좋아. 카밀이다 카밀이다 카밀이다. 일단 집으로 가. 제발 살아라. 살려줄까?
도와주면 살 수 있나? 도와준다. 자! 야 도망가! 야 도망가! 잭스야! 도망가 임마! 어! 잭스 이 녀석! 아 도망가지! 너라도 살았어야 되는데. 와 도망치지. 아 그래도 마음만큼은 따뜻하다. 잭스야 궁! 아 내 궁? 아 나 궁 있네? 나 궁 있었어? 아 이런 세상에. 아 나는 잭스의 아니밖에 생각이 안 들었어. 그 순간 내가 내 눈에 보인 건 개핀 잭스가 나를 향해 달려오는 거였어. 아 카밀궁 카밀궁. 아 그렇지, 내가 못 본 걸 잭스가, 그 잭스도 그 상황에 급박했을 텐데 볼 리가 없지. 좋아 힘을 내자. 이번에 이길 수 있어. 어차피 한타 한방 싸움이야. 나도 캣을 지킬게. 캣을 지키기 작전 가자. 좋아. 나 테리스님 백도 좀 하다옴. 구인수 나옴. 오케이. 이거 카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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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자. 대박 잡았다 잡았다. 대박이다. 하고 있다 이거. 캣 오고요. 아 날았다. 대박 기전 좋아. 차차차차차차 차차 바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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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럼 베럼 베럼. 저 흥분하지마 흥분하지마 흥분하지마. 지금 흥분할 때가 아니야. 흥분하면은 컨트롤이 제대로 안 나와. 급박해진다고. 말파가 잘 버티고 있다. 말파야 네가 죽물어서 두 명을 잡는 개이득이다. 때려주면 안돼. 아! 아 세상에! 캐릭터링 캐릭터링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살아야 돼. 빠지자 빠지자.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우리 조금만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해보자. 나부터 앞장설게. 좋아 빨리 주문력 하나 올려주고. 조심해 조심해. 끌리면 죽을 수도 있단 말이야. 조심해. 쟤도 궁 떴다. 큰일 났다. 그녀는 과연, 그녀는 과연, 오, 살았, 살았어! 으아, 제발, 으, 아, 늘어졌다! 대결질, 아, 아, 너무 슬퍼! 아, I'm so sad. 아, 네. 우리 또 나왔어, 말파 나왔어, 말파 나왔어. 말파 나왔어, 우리는 끝나지 않는다. 도저히 끝나지 않는다. 간다, 간다, 간다. 아, 왜 절로 던져, 진짜! 엄청 무서워! 잭스 좋다. 이럴 줄 알고, 내가! 전내가 있지! 너희가 한 방을 하면 죽는다. 차! 너도 너 가인 빠졌지? 이거 봐, 가인 빠졌다, 친구들! 나 피를 채워야 돼, 나 피를 채우고. 조금만 기다려, 말파야. 말파, 조금만 기다려, 말파야. 나 집에 다 못 가게 했어, 지금. 엄청 묶어놨어. 쌍둥이 타워 막 지금. 날아가고 있지. 좋았어. 너 이거 넣으려고. 넌 죽었어. 넌 봤어 이제. 내가 왔다. 뿅 뿅 뿅. 안 죽어 안 죽어. 이 정도로 안 죽어. 뒤로 잠깐 빠져있고. 좋았어. 영리하게 플레이. 영리하게 영리하게.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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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깄다. 영리하게 영리하게 카드로 긁어주마. 차 긁혔다. 아하하 까비까비. 이러면 변칙적으로 이런 변칙적으로 변칙적으로 하! 좋아 이 녀석. 나의 영리한 플레이에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야 너는 염라대왕님과 조우하게 될 것이다. 좋아 집으로 가. 데킴 사자. 좋았다. 꿈만 같은 데킴이 나왔습니다. 좋아 데킴 하나 가지고 그 다음에 75원으로 제우하자 하나 사자. 가자. 어 용가리 바람드래곤 나와있고 바론 36초 바론 30초 와드 할게.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제드 제드 백도어 좋았다. 잭스 백도어 좋았다. 좋아 독보적이라고. 슈퍼미언도 하나 밀었어요 저희. 좋아 좋아 좋아. 집에 다녀와. 여기는 내가 지킬게. 오늘은 운이 좋구나. 저를 처치했습니다. 어 그래 동생아, 형이니까 편하게 말할게. 좀 더 잘해줄 수 있겠니? 해돌려.
먹자고? 망원경 렌즈가 박혔는데? 오바 같은데? 궁극기가 지금 돈 건가, 말파이트가? 이거, 이것만 참으면 이득이다. 도망가! 그러면 안 돼! 너까지 추노당해! 라우마 안 돼! 너까지 추노당해! 라우마! 라우마, 도망가! 라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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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잘 끌었다. 시간 잘 끌었다. 좋아. 좋아. 한타적으로 손해본 건 없어. 한타적으로 손해본 건 하나도 없다. 좋았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좋아. 제어와드. 자, 제어와드 하나 두 개 사면서. 근데 5대 4였습니다. 헐. 우리가 4였음? 어쩐지. 헐. 우리가 4였어. 저기 리신 없었다고? 그러면 저기가 4인데? 이거 갭이 있나? 봐봐, 이거 봐봐. 이 정도는 내가 잡겠지? 이 녀석! 아, 블루 훔쳐먹으려다가 이 녀석! 엄청 놀랐겠지? 좋았다, 블루를 시켰다. 다시는 나의 블루를 탐하지 마라! 혼날 줄 알아! 좋아! 바론, 야, 이거! 각이다! 공짜 바론이다! 캐틀!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또각, 또각! 걸어와! 아니, 아니, 달려와! 대박인데, 이거? 이걸 까라고? 아, 혼자 까라고? 오! 병법! 좋아! 이번에 꼭 잡자! 쟤들 모이려면 시간 남았어! 대박이야! 먹는다! 우리 팀워크 대박! 나이스 빠쟁이야! 좋아! 티티티티티티! 좋아! 야, 이거 진짜, 이거 777 모르는 우리들의 도전정신이 이걸 살린 거야! 와드 바꿔 가. 집 가자. 어, 한다. 너무 급박한 거 아니야? 쟤들 집 터뒤 하는데? 일단 한타 이기는 게 중요해. 방해하는 거부터 확 떼주고. 왜 이렇게 님 안 죽어요? 저 밀어내죠. 아, 어디 가세요! 니마! 니마 그냥! 그렇지. 이제 집으로 가. 밀어. 가. 밀어. 넥서스 밀어. 내가 맞을게. 밀어. 넌 죽었어, 임마! 볼까 막혔어! 어떻게 가게! 나 여기에 골드카드 빠진! 하! 그렇지! 넌 죽었다! 하하하하하! 좋냐! 하! 그렇지! 좋아! 가자! 고! 몇 명 나와? 하나 더 밀 수 있겠어? 뭐라도 하나 밀면 개이득이야! 그럼, 카드해야지. 제발. 몸대고. 저거. 빨리. 아! 아! 야, 진짜. 야, 너도 죽으면서 너 개소대야, 임마! 나 개핀데 나중에 뭐하려고. 리신이 주고 개이득을 받습니다. 슈퍼 지존이득이에요. 마음만 차분하게 하면 돼. 내 마음에 지금 약간 콩닥콩닥거리는데 이것만 차분하게 하면 돼. 이것만 차. 리신이 약간 야속하긴 한데 이 마음만 차분히 하면 개이득입니다. 좋아. 2100원 있는데 뭐 살까? 이제 아이템 마지막 템은 뭘 갈까? 벨트 같은 거. 그냥 벨트 가긴 좀. 아, 근데 벨트가 지금 좋긴 하다. 왜냐면은 전면이 없을 때도 변칙적인 이니시 벨트 골카가 가능하기 때문에 챌린저 특패들 중에 하체 부위, 상체와 하체를 나누는 부위를 보면 무조건 벨트 하나씩 걸쳐있어. 벨트 가자. 벨트 좋다. 안 끝나면 게임 안 끝나. 절대 안 끝나. 걱정하지 마세요. 게임 안 끝나. 노노. 내가 막아. 뭐가 끝나. 나 믿어라. 나 믿어. 나 특패야. 나 해물 특패야.
나 본색 드러낸다. 하나 마무리. 대기 궁극기로 시야 확인. 아직도 촬영 남았어. 힐러 하나 마무리 좋아. 뒤로 빠져있어. 표정 피해주고 골판 정면 쓰고 좋냐. 골카 바로 아 가비 골카. 하지만 이거 다른 애들 나오지. 우리 편 나오지. 조금만 기다려. 우리 편 나온다. 시간 잘 끌었고 이제 너희들에게 맡긴다. 미래는 너희 손에 달렸다. 가라 가라 잭스 가라. 좋아. 좋아. 프로페다 돌리면서 케이틀린이 와야 되는데 케이틀린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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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캐틀 라인 빠져. 친구들 빠져 빠져. 지옥으로나 빠지시지 적팀들. 아 지옥으로 빠지시지 이 자식들. 너희가 빠질 것은 그것밖에 없어. 좋아. 영약 하나 먹어줘. 좋았어. 좋아. 이번에 초경 벨트. 이번에 벨트 좋아. 이번에 벨트 좋아. 가자. 케이틀린 이거 막자. 같이 막자. 브라움 살려야 돼. 무조건 살려야 돼. 브라움 좋아. 장로도 나왔다. 장로 어때? 이거 먹고 궁으로 장로 간다. 먼저 쳐. 아니다 노노. 모이자. 노래 뭐입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데미지 딜링 봐. 개쩐다. 야 창로 가는데 쟤네? 케야 빨리. 케야 빨리 가서. 케야 빨리 시야를 밝혀 임마. 케야 잡아주고 여기서 좋냐. 막아야 돼. 궁 써 마무리 짓고 쟤들 마무리. 좋아 마무리. 궁극기 켜고 일로와 올 일로와. 진영이 누나쌤 왜 기절하쌤. 좋아 마무리 쳐 가자 미드 가자 좋아 가자. 꼭 끝내 좋아. 야 좋아 이거지. 게임은 이런 맛 하는 거지. 역전. 좋아 어때요 여러분들? 정말 쉽죠? 아이고 이거 세상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또 해물님이 열심히 하시는 바람에 승리해 요요요요요요 하십시오. 에이오님께서 별풍선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에이오님께서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이거 누구 주냐. 다 줘야 되는데 이거 누구 줘 따다다다다다다 너 오케이 좋았어. 딜량 보자. 다 받아야 돼. 와 케이틀린 딜랑 맞았고 잭스가 자신의 위치에서 아까 그 백도 예술이었어. 좋아. 그 카밀 이 눈꽃 진짜 눈꽃 뒤진 새 골뱅이 끼야. 눈꽃 그냥 좀 쳐먹으면 어디 덧나냐. 네가 쳐죽으니 할 게 없지. 또 이런 말이 오고 가고 있네요. 리신도 못하는데 헤헤헤 타고 골려먹고. 이분 정글러겠죠? 아 정글러 아니네. 아 갱을 많이 당했구나. 약간 그런 억하 심정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녹여낸 모양이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말파님 수고하셨어요. 님의 머리는 정말 단단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최고의 칭찬이지. 여러분이 들으시기에는 이거 뭐야 저 칭찬이야? 저 욕 아니야? 말파이트 가문한테는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더욱더 그 존재가치가 부각되는 말파이트 가문한테는 최고의 칭찬! 어? 아빠, 저 오늘 칭찬 들었습니다. 무슨 칭찬이냐, 아들아. 머리가 단단하단 소리.
이런 세상에 가문의 홍보 기록은 오늘은 외식이다. 이렇게 첫 번째 판이 끝이 납니다. 두 번째 판 갑니다.